당신의 다이어트가 항상 실패로 끝나는 이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하는 거에 너무 몰입된 나머지 24시간 동안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는 거. 자신의 의지가 다이어트와 24시간 동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배가 어느 정도 차고 허기가 달래지면 솔직히 말해서 그때부터 배가 꺼질 때까지의 기간은 다이어트를 한다고 느낄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24시간 동안 그런 다이어트의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은 그런 쉬는 시간조차 없기 때문에 금방 제풀에 지치게 됩니다. 제 주변을 보면서 느꼈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가 없을 때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됩니다. 제 영상을 보시던 분은 다 아실 거예요. 2017년, 2018년 두 번의 썸머 슈레딩이라는 여름 대비 다이어트를 프로젝트로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모두 다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채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실패라는 거죠. 그냥 막연히 나 다이어트에서 살 뺄래 약간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다이어트 그 의지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해버리니까 당연히 실패라는 거죠. 네, 동기부여. 그래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건데 그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근육량 1kg를 증가하겠다, 뭐 체지방량만 뭐 4kg를 감량을 하겠다 8주 동안,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구체화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거, 그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뭐 400g에서 500g씩 계속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을 때 동기부여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같이 다이어트를 진행하는 친구가 3명에서 4명 정도 있고 그거 외로 또 인바디 챌린지라는 걸 또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푸드 다이어트 아니면 간헐적 단식 아니면은 요즘에 뭐 먹으면서 하는 간헐적 단식 막 이상한 거 아무튼 많은데 아무튼 그 이상한 정보에 현혹돼서 그런 거에 시간을 쏟아붓고 정보를 알아내다가 결국에 재벌에 또 지쳐요. 아니 그러면 그 말이 되냐고, 커팅제 먹고. 아니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약물을 이용해서 다이어트 한 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에 나중에 다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에 도움을 받게 되면은 결국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 유행에 너무 밝은 나머지 자신이 진짜 추구해야 되는 그 가치를 놓친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운동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을 때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죠. 먹는 게 80이고 운동이 20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왜냐면은 운동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관리를 해도 다이어트만 되는 거지 그게 근육량을 잘 유지를 했는지 체지방량만 잘 뺐는지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확답을 드릴 수 없거든요. 그냥 그거는 먹는 것만 잘 먹은 거지 운동으로 어떻게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육을 못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단백질을 먹는 게 의미가 있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면 내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근육을 찢고 다시 회복을 하고 그 과정에서 단백질이 재료로서 이제 근육 형성에 활용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냥 뭐 나는 식단이 80이니까 운동 제대로 안 해도 돼. 그거는 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렇게 살 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30살, 40살, 50살 됐을 때 근육량이 부족해서 근감소증이라는 게 와요. 그거 이제 그 나이 때 돼서 근육을 다시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 지금 20대, 30대, 10대, 이때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해서 근육량을 무조건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어요.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찍 이거 맞아가지고 만드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 네 가지가 잘 쿵짝쿵짝이 됐을 때 다이어트가 진행이 잘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대 썸머 슈레딩 2019년 버전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8주 정도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다음 남은 4월부터 8월까지의 약 한 100일에서 120일 정도의 그 장기 다이어트는 그 다음 3월 쉬었다가 한 달간 쉬었다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8주 동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한번
이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항상 제 영상 올라오면 바로 들어와서 좋아요 일단 누르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주짓수 하러 갈 거거든요. 이거 아디다스에서 또 뭐 래시가드 네 와가지고 이거 입고 주짓수 하러 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